자, 신고 납부로 들어가나요? 납세 절차 53쪽 부가징수네요. 자, 항상 납세지는 취득물건 소재지네요. 그래야 지자체 돈이 되는 거죠. 누가 부과한다? 도, 힘센 자. 구체적으로 뭐다? 특광도. 줄여서 뭐다? 도세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어디에서 징수합니까? 시군구. 시군구에서 징수해서 특광도로 보내겠죠? 자, 그 다음 3번은 똑같은 거야. 분명하지 않을 때는 항상 취득물건 소재지고. 자, 그 다음 4번은 별은 한번 딱 붙여봐요. 4번 걸쳐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물건이 하나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대전에도 걸쳐있고 대전 옆에가 뭐예요? 대전에도 걸쳐있고 경기도에도 걸쳐있을 수 있죠? 부동산이 걸쳐있을 수 있잖아요. 걸쳐있다고요, 부동산이? 그러면 걸쳐있더라도 취득세는 하나로 계산해. 취득세를 계산하니까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대전에서 다 걷어가면 안 되죠? 경기도와 나눠야 된다고요. 항상 세금을 나눌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눈다고요?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갖고 가는 거예요. 면적 비율하면 안 돼요. 세금을 나눌 때는 시가표준액 비율. 국세를 물어볼 때는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어요. 소재지별. 아, 대구 저 대전하랑 경기도랑 나눈다고요. 시가표준액 비율. 면적 비율하면 안 돼요. 면적 비율은 어떨 때만 쓰는 용어예요. 부속 토지를 나눌 때만.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위에 면적 비율로 나누고 세금을 나눌 때는 시가표준액. 나누어서 갖고 가야 말이 없죠. 자, 그 다음 2번. 자, 원칙은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0일. 60일 이내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나네요. 1번. 자, 그 다음 2번으로 내려왔네요. 2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고 파는 땅이네. 2번은. 허가 받고 파세요. 허가 받고 취득했어요. 그 얘기죠? 그러나 허가 받기 전 전차가 들어갔어요. 허가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했네. 그럼 대금 완납은 두 글자로 뭐야? 무효. 허가 받고 팔아야 되는데 전에 잔금을 줬어요. 무효. 그럼 60일은 언제부터 따진다? 허가일. 해제가 되면 해제일. 축소가 되면 축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전차가 들어갈 때는. 전차가 들어갈 때는 출발이 뭐라고요? 허가일. 자, 그 다음 상속받았네. 그럼 상속은 재산 분할하는 시간이 걸릴 수 있죠? 6개월. 또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일 때는 9개월. 단 앞에 말일부터 따져요. 말일이 꼭 붙어야 돼. 말일. 그래서 상속만 6개월, 9개월. 나머지는 법정 신고 기한이 다 며칠이라고요? 60일. 자, 넘어갈까요? 자, 1번 꼭대기. 아까 추징 대상 배웠죠?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자,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는 60일 안 써요. 30일 and 가산세 제외. 가산세 제외하고 공제를 해요. 앞에 거를. 왜?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만든 법이니까 가산세는 공제 안 해줘요. 제외. 아까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칸도 마찬가지야. 비과세 받았어. 면제받은 게 추징 대상이 됐죠. 이럴 때는 30일 똑같아요. 그리고 이 지문은 옆에 적어. 등록면허세와 동일합니다. 등록면허세도 이럴 때는 취득세와 똑같이 30일을 써요.
위의 지문은 등록면허세와 동일하다고요. 똑같이 쓴다. 자, 미니 강의 별 하나 딱 붙여요. 미니 강의. 자,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자, 여기 보세요. 법정 신고일이 며칠이에요? 60일.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되잖아요. 세법은 여기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돈 내는 기간, 돈 내는 거. 그 영수증 챙겨서 등기소로 가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60일 전에 뭐다? 등기 접수를 하잖아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60일 전에 등기하려는 경우는 취득세란 돈을 언제까지 내고 가야 된다? 전까지. 전까지 취득세 내고 등기소로 가서 접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60일을 안 쓴다. 전까지. 전까지 돈 내고 등기 접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 기한 후 신고. 별 딱 붙이고 기한 후 신고. 뭔 뜻이다?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서 다시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 자, 여기 보세요. 뭔 뜻이다? 무신고했어. 아, 신고 안 했어. 무신고했네요? 법정신고 무신고해서. 무신고하면 가산세가 몇 프로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또 나왔다. 가산세율은 꽉 잡았잖아요. 이거는 알잖아. 4개월 동안 한 장짜리로. 지금 우리가 프린트가 한 장짜리 있죠. 1. 한 장짜리 2가 있어요. 이제 특강할 때 이제 한 장짜리 3가 나와. 알아들었나요? 그 세법은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 뭐하고 돌아다니고 있어. 한 장짜리 3를 강의하러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 모든 세법은 한 장으로 끝난다. 기회가 되면 특강 한번 해야죠. 네, 중요한 거는 안 모여. 자, 그 다음. 자, 가산세 몇 프로 붙어 있어? 20%. 무신고하면 이미 붙어 있잖아. 20%면 굉장히 큰 거예요. 취득세가 1000만 원이면 200이 붙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뭐다? 기한 후 신고야. 기한 지나서 신고. 그럼 기한 후 신고는 언제까지 한다?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전까지. 그래서 1번. 자, 1번 보세요.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세 글자로 뭐라 그래? 무신고. 아니한 자. 무신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언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통지하기 전까지. 고지서 날라오기 전까지. 중요한 거는 신고할 때 가산세를 포함한다는 대목이에요. 밑줄 그은 거. 위에는 제외, 밑에는 포함. 왜 위에는 포함이야? 위에는 세금을 깎아주려고 만든 법이에요. 깎아주려고 만든 법이니까 포함해서 깎아준다고요. 위에는 제외예요. 많이 거두려고 만든 법이니까.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럼 기한 후 신고는 날짜에 따라 다 달라지죠? 달라져요. 1개월 이내에 하면 신고야. 신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50% 감면하고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하면 20%를 깎아줍니다. 그래서 3번 4번만 알면 돼요. 1개월 이내 50% 감면. 중요한 거는 신고를 깎아주는 거예요. 원래 20%부터 있지? 그럼 절반 깎으면 10%만 적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6개월 이내에 하면 몇 프로 깎아줘? 20. 중요한 거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깎아주는 거예요. 납부하면 큰일 나. 납부는 계속 붙어가. 그래야 돈 내니까. 이게 기한 후 신고라고요. 자, 그 다음 3번. 무슨 신고예요? 수정신고. 수정신고야. 수정신고. 자, 무슨 신고라고요? 수정해서 신고하라. 자, 칠판 봐요. 얘는 신고했어요.
제 날짜에 신고했다고요? 제 날짜에 신고했는데 과소 신고한 거야, 적게. 과소 신고한 거죠? 그럼 가산세가 몇 프로 붙어 있어? 신고불이 몇 프로 붙어 있어? 10%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바르게 수정해서 신고하라. 깎아주겠다. 그럼 똑같아. 언제까지 수정 신고해야 돼? 통지하기 전까지. 제일 밑에 통지하기 전까지 하는 거야, 수정 신고. 어떨 때는 거야, 꼭대기. 꼭대기 적을 때, 적게 신고했다는 거야, 꼭대기.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왼쪽만 쟁이를 보는 거야. 지금 오른쪽으로 가야지. 그럼 나머지는 필요 없어. 3번만 알면 돼. 깎아준다. 자, 그럼 여기는 세 가지로 나눠. 세 가지로. 6개월 이내하면 50%. 1년 이내하면 20%. 2년 이내하면 10% 깎아줘. 그래서 수정 신고는 몇 년 이내 하는 거야? 2년 이내. 그래서 박스, 기역 50%. 니은 20%, 디귿 10%. 결국 2년 이내 하는 거야, 수정신고는. 그러면 이렇게 깎아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다? 경정 청구. 경정이 뭐다? 바르게 고쳐서 청구하라. 자, 칠판 봐요. 뭔 뜻이다? 신고했어. 신고했어. 근데 많이 신고한 거야. 과다. 과다 세금을 신고 납부했네. 과다. 많이 신고해서 법보다. 그럼 바르게 고쳐서 돌려받아야죠? 돌려받아야 돼. 그래도 경정 청구. 몇 년 이내야 하는 거다? 이건 5년이야. 돌려달라고. 5년. 5년만 알면 돼.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5년. 왜 5년이에요? 세금을 안 내면 5년 안에 돈 내라고 고지서 보내죠? 제척 기간. 그래서 돌려달라고 하는 기간도 5년이라고요. 안 내면 5년 안에 고지서 보내면 되잖아. 그럼 돌려달라는 기간도 5년이야. 그래야 형평에 맞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돼? 뭐만? 기한 후 신고. 이해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참고예요. 심화각이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기한 후 신고만 알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3번. 잘하는 거 나왔다, 오랜만에. 자, 가산세가 붙으면 항상 고지 납부죠? 보통 징수. 가산세가 붙으면 체납된 세액을 합쳐서 무슨 징수 한다고요? 보통 징수.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박스 나왔다. 제일 잘하는 거 나왔네, 박스. 가산세는 뭐와 뭘로 나눈다? 신고와 납부로. 신고를 물어보는지 납부를 물어보는지 율이 달라요. 무신고는 20, 사기 부정, 부정이 들어가면 무조건 40. 그 다음 일반 과소는 10, 사기 부정이 들어가면 무조건 40이에요. 그러나 납부는 하루하루 따져요. 그래야 세금 내니까. 납부부를 물어보면 만 원당 얼마? 3원. 근데 옆에 적어요. 한도가 있어요. 납부불은 한도가 있다. 체납된 조세 몇 프로? 75%를 한도로 합니다. 지방세는. 무한대가 되면 사채업자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국세는 한도가 없어요. 무서워요, 국세는. 지방세만 한도가 있다고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는 한도가 없어요. 무한대요. 적어놓으라고요. 납부불은 체납된 조세의 75%를 한도로 한다. 국세는 한도가 없어요. 무한대예요. 우리 한 장짜리로 다 정리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세법은 한 장짜리를 하루에 10분씩만 봐도 점수가 나와. 근데 안 봐. 자, 넘어가죠. 56페이지. 자, 중과산세, 중자가 붙어서 옆에 하나 딱 붙이고, 중자가 붙으면 일반과산, 중과산세는 왜 붙는 거야? 신고를 안 하고 매각하면은 한 방에 몇 프로가 붙어? 80. 세금 폭탄 맞는 거예요. 왜 이 법을 만들었어요? 미등기 전매하지 말아라.
미등기 전매하다 걸리면 취득세를 80%를 늘려요. 미등기 전매. 그래도 매각하면, 각하면 뭐가 떠올라? 팔각정. 팔각정에서 매 맞고 있잖아. 왜 매 맞아? 미등기 전매하다 걸렸어. 80%예요. 시험은 50% 이렇게 틀려. 각하면 뭐 기억나? 팔각정. 이거 중간 생략 등기잖아요. 부정한 방법을 두 번 쓴 거예요. 그러니까 80이 되는 거예요. 80%. 자, 박스. 80%. 근데 두 번째 박스 별 하나 딱 붙이고 중과산세 배제. 80% 안 붙이는 거. 1번.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 물건. 등기 안 하는 거니까 중과산세 안 붙여요. 그러나 과로 회원권, 회원권, 회원권은 제외. 중과산세를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회원권은 배제해서 제외니까 80% 적용해요. 자, 그다음 2번. 2번 지목 변경은 무슨 취득? 간주 취득. 적용 안 해요. 왜? 옛날 신고가 끝난 거니까. 아, 땅 살 때 취득세 냈잖아요. 옛날 신고 끝났죠? 또는 간주 취득은 등기 안 하는 거야. 그래서 2번은 무슨 취득? 간주 취득. 중과산세를 무조건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미 신고 끝난 거니까. 또는 등기 안 하는 거니까. 취득세에서는. 그러니까 시험은 2번이 출제되어 이번에 지목 변경.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하더라도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 왜? 이미 신고 끝난 거니까. 자, 그 다음 3번. 3번. 법인은 장부를 작성하고 보존해야 돼. 왜 보존해야 돼요? 그래야 사실상 거래가 이익을 믿어주죠? 안 하면 세금을 10% 늘린다. 박스 10%. 20% 하면 안 돼요. 10%. 자, 그 다음 양괄호 4번. 취득세 납부 확인. 납부하고 등기소로 가야죠? 누가 확인해? 등기등록 관서이장. 납부 확인은 누가 하는 거야? 등기등록 관, 등기관이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 2번. 그 납부를 안 하고 등기를 접수받은 거야. 부족하게 납부한 거야. 그럼 지자체 취득세를 거둬라고 통보를 해야죠? 역시 언제? 다음 달 10일. 20일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위에도 10일. 위에도 10. 밑에도 10. 이렇게 20 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올라갑니다. 면세점. 딱 별 하나 붙이고 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점. 취득세는 얼마까지 취득세가 없다? 50만원. 50만원, 100만원 하면 안 돼요. 50만원 이하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50만원은 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액하면 큰일 나요. 가액. 세액은 틀려. 그럼 취득가액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 아까 배웠죠? 과세표준을 얘기하잖아요. 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가액이다. 세액에 속지 말자. 그럼 꼼수부리네요. 꼼수부려. 분할 취득합니다. 하나의 물건입니다. 이렇게 분할 취득해서 꼼수부리네요. 1월 달에 50만원짜리 취득하면 취득세 없죠? 3월 달에 또 50만원 이하로 취득하면 계속 없잖아요. 계속 없어. 그럼 이거 두 건이지? 두 건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몇 년 이내라면? 1년 이내라면 두 건이지만 몇 건으로 본다? 한 건으로 봐서 취득세를 어떻게 하겠다? 과세. 100만 원이니까. 중요한 거는 1년 이내예요. 2년 이내 하면 틀려요. 왜 1년이라고 그랬어요? 1년에 한 번 세금 걷겠다 이거지. 최소 1년. 2년 하면 틀려요. 자, 그 다음 미니 강의. 무슨 취득이에요? 연부. 연부도 꼼수부리잖아. 연부, 연 나왔다. 이거 무슨 연이야?
무슨 년? 2년. 2년 이상 계약서를 쓰면 연부죠? 그러니까 계약서를 5년 썼어. 5년. 소액으로 쓴 거야. 5년. 이렇게 5년. 그래서 얼마씩 쓴 거야? 50만 원. 계속 50만 원 쓴 거야. 이렇게 5년 나눠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계속 세금이 없잖아. 그죠? 그럼 연부야 연부. 면세점 따질 때는 무슨 가액을 따진다? 총액. 그래서 과세 250. 총자가 들어가야 돼요. 취득가액 총금액을 기준으로. 면세점 그냥 연부금액 하면 틀려요. 세금이 없잖아. 항상 연부 면세점을 물어볼 때는 총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세금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총. 자, 지금 뭐 배웠어요? 취득세, 납세 절차 배웠죠? 자, 그럼 반드시 뭐를 비교해야 돼? 등록면허세랑 비교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등록면허세랑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뒤로 가서 등록면허세를 한번 보자고요. 몇 페이지에 나왔어요? 64쪽. 자, 65쪽만 봐요. 등록면허세 65쪽 나와 있죠? 자, 등록면허세예요. 신고 납부인데 65쪽. 등록면허세는 60일 안 써요. 전까지. 60일은 취득세 지문이라고요.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내면 돼. 꼭대기 1 박스 1번. 오른쪽 하고 있어 지금 오른쪽. 2번. 전까지는 언제를 얘기해요? 접수하는 날까지. 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저당권 설정 등기하죠?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무슨 세금 내고 가야 돼? 등록면허세. 언제까지? 등기 등록 전까지 돈 내고 등기 접수하는 거예요. 그럼 전까지는 언제를 얘기한다? 접수하는 날까지 돈 내고 가는 겁니다. 맑게 알아들었어요? 자, 3번 추징. 아까 배웠지? 동일해요. 취득세랑. 며칠이 들어가 이럴 때는 30일이 들어가. 등록면허세도 30일 엔드 가산세 제외. 그럼 나머지는 다 전까지예요. 이럴 때 추징 사유는 전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30일 이내에 돈 내야 돼요. 하여튼 아까 취득세랑 동일해요. 자, 양괄호 4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양괄호 4번이에요. 등록면허세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양괄호 4번. 별 붙이라고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제목이 뭐다? 신고를 안 했어. 안 했다고? 근데 전까지 납부했어. 그러면은 불이익을 안 준다. 세금에서 납기가 없으므로. 신고 안 했슈? 자, 주먹. 신고 안 했어. 안 했어. 근데 전까지 납부했어. 전까지 납부했다고요. 불이익을 안 줘. 그래서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불이익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잖아요. 4번이. 신고를 안 했다고. 전까지 납부했네. 계속 보고 있구나. 참 대단하네요. 자, 5번은. 취득세와 동일. 똑같아. 모든 세금은 신고 납부는 가산세가 붙으면 무슨 징수? 보통 징수.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취득세랑. 자, 넘어가죠. 6번. 6번. 등록면허세 부가세. 자, 등록면허세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본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독립세. 납부세액에 뭐가 붙어? 20% 지방교육세. 감면받으면 농특세까지 붙어요. 20% 무조건 붙는 게 뭐다? 지방교육세. 감면받으면 등록면허세는 안 내죠? 이 중에 20%는 농특세. 일단은 두 개가 붙어요. 우리 한 장짜리로 다 정리 끝난 거예요. 이거 이름만 몇 프로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참 세월이 금방 가네요. 두 개 다 붙어요. 자, 다시 와요. 자, 57페이지. 57페이지 제일 아래. 취득세를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본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독립세. 그럼 취득세 낼 때 붙여서 내는 세금. 붙여서 내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부가세. 그럼 부가세도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는다고요.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 박스 농특세 1번에 별 하나 붙여요. 1번. 그 다음 지방교육세 1번에 별 하나 붙이라고요. 나머지는 너무 깊이 알면 머리 아파. 1번 1번만 알면 돼요. 자, 대전광역시에서 상가를 1억짜리를 분양받았네요. 분양. 분양은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유상. 내 걸로 만들려면 취득세 내야죠? 취득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취득세. 그럼 1억 곱하기 표준세율이 몇 프로다? 분양은 표준세율이 몇 프로야? 4%. 상가 표준세율 4%. 옛날에는 2% 2% 따로따로 하다가 4%로 합쳐졌지요. 4% 합쳐. 그러면 취득세는 얼마가 나와? 400만원. 이거 옛날에는 취득세 2%, 등록세 2% 따로따로 하다가 합친 거예요. 그래서 4%. 유상. 그럼 또 이거 내야지 붙여서? 이 붙여서 내는 거는 종전법을 준용합니다. 4%로 과세하면 종전보다 많이 나오면 안 돼. 그럼 이 1번이 뭐다? 농어촌 특별세. 2번이 지방교육세예요. 그 위에는 과거의 취득세입니다. 과거법을 준용해. 이거는 과거의 등록세. 따로따로 해야 종전과 똑같이 나와. 잘 봐요. 잘 보라고요. 1억 몇 프로? 옛날에 취득세 2%. 2% 얼마 나와요? 200만원. 200만원 나와요. 여기에 몇 프로를 붙여야 된다? 10%. 10%에 10%.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는 얼마 나온다? 20만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20만원. 그럼 법조문으로 잘 봐요. 농어촌 특별세는 표준세율을 잘 봐요. 2%를 적용해서 나온 세액에 몇 프로를 붙여야 된다? 10. 20 하면 안 돼. 10. 그래서 1번이 그 얘기잖아요. 1번이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한 산출세액에 10을 더 내는 거야. 붙여서. 계산은 절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산을 통해서 이해를 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농특세. 여러분들 지방교육세 1번이죠? 지방기업세 1번. 자, 그럼 이거 과거에 등록세요. 1억 곱하기 표준세율이 몇 프로예요? 4%. 표준세율이 4%죠 이거? 표준세율이 4%잖아요. 중요한 건 2%를 빼. 그건 어떻게 하라는 거야? 2에 2%, 2에 2% 따로따로 계산하라 이거지. 원래 4%잖아 합치면.
그 4%에 곱하고 4%에 곱하면 종전보다 많이 나와서 안 되는 거예요. 2%를 빼. 그럼 2%. 그럼 얼마 나와? 200만 원. 여기다 몇 프로를 붙여서 낸다? 10%. 10%가 아니라 몇 프로? 이건 20%야. 20%. 그러면 지방 교육세는 얼마가 된다? 40만 원. 자, 잘 들어요.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들어요. 자, 지방 교육세는 표준세율이죠. 4%. 표준세율에서 2%를 뺀 2%를 뺀 세액에 몇 프로를 붙여서 낸다? 20%. 그게 지방교육세 1번이라고요. 2%를 뺀. 항상 뺀 하면 집에 뭐가 기억나? 뺀지. 뺀 하면 뺀지. 지방교육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특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집구석에, 참, 집안에 뭐를 계산해? 뺀. 뺀 지방교육세예요. 그럼 결국 얼마 내는 거야? 취득 관련된 조세 460만 원. 거래금액의 몇 프로? 4.6%를 냅니다. 400만 원. 이거 20만 원. 이거 40만 원. 460이래. 그럼 거래금액의 4.6%예요. 그래서 실무는 이렇게 답해야 돼. 누가 와서 물어보죠? 상가를 5억짜리 분양받았는데 취득 관련된 조세 얼마예요? 그러면 5억 곱하기 4.6. 딱 암기했다가 얘기해 줘야 돼. 가만히 있어봐요. 계산기로 두드리는 순간 갚으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한 장짜리 봅니다. 이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좋아하지 마세요. 한 장짜리. 자, 재산세 부가징수로 들어갑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봐요.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라고요. 몇 번이에요, 답이? 1번은 맞죠? 보통 징수. 1번 찍을 일은 없잖아요. 자, 그 다음 2번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거. 고지서는 납기 개시 늦어도 며칠 전까지 발급한다. 5일. 오, 고지서 날라왔네. 안 까먹는 거. 자, 그 다음 3번. 토지는 고지서가 무조건 한 장입니다. 원래 토지는 몇 장이야? 석장이야. 분리별도 종합. 근데 납세자가 불편하니까 토지는 무조건 몇 장으로 날라온다? 한 장. 각각 하면 틀려요. 자, 4번. 여기 보세요. 주택. 여기 보세요. 얼마 이하? 20만 원 이하는 2분의 1, 2분의 1 안 가죠? 한꺼번에. 7월 달에 징수할 수 있잖아. 한꺼번에. 요건이 얼마라고? 20만 원 이하. 만약에 20만 원 초과일 때는 절반 절반 날라오잖아요. 요건 20만 원 이하. 20만 원 초과가 요건이에요. 그럼 이거 얼마예요? 10만 원인 경우는 범위를 물어보죠. 10만 원인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잖아. 20만 원 이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7월 달에 오른 지문. 범위를 물어보니까. 그러나 10만 원 이하라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20만 원 이하가 요건이니까. 10만 원 이하는 틀린 지문이라고요. 요건이니까. 이하가 안 들어가면 범위입니다. 그리고 20만 원 이하 범위에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맞죠?
그러나 10만 원 이하라면 요건 틀린 지문이에요. 이하가 안 들어가는 거는 범위. 자, 그다음 5번. 2천 원. 소액 징수 면제죠? 이 요건이 뭐다? 2천 원 미만이야.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게 미만의 요건. 미만이 없잖아. 그럼 범위지. 그럼 2천 원인 경우는 징수한다지. 아니한다. 틀렸네. 답이 몇 번이에요? 5번. 요건이 뭐라고? 미만은 징수하지 않아요. 그럼 미만이 없으면 범위를 물어봐. 징수한다. 자, 3번. 재산세 과세표준세율. 자, 요약집 봐요. 77쪽. 요약집 77. 77쪽 밑에 나와 있죠? 자, 재산세는 정부 결정이에요. 어떠한 경우도 신고가액, 거래가액, 증명가액 안 써. 지난번에 또 한 거요 이거. 언제나 시가표준액. 단 토지건축물 주택은 과세표준 물어볼 때 옆에 뭐가 붙어?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이 60%고 토지건축물이 70%예요. 아, 정부 결정이니까 시가표준액 기준이라고요. 신고가액, 거래가액, 증명된 가액 안 써요. 재산세는. 자,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3번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3번 한번 풀어보라고요. 읽는 순간 답이 몇 번이에요? 3번. 사실상 취득가액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문이에요. 재산세는 이런 용어 자체가 없어요. 답이 3번이네. 자, 다음 4번도 답이에요. 높은 세율은 취득세 지문입니다. 이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로 과세했기 때문에 높은 세율은 이거는 취득세 지문이라고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이니까 이런 거 안 써요. 정답은 몇 번 몇 번? 3번 4번. 그래서 3번 4번은 어디 지문이다? 취득세 지문이에요. 그 다음 5번. 주택. 여러 개 갖고 주택은 물세다 인세다? 물세야.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물건별로 따로따로 계산해요. 주택별로 세율을 곱한다고요. 주택별로.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몇 번? 3번 4번. 두 개라고요. 3번 4번은 어디 지문? 취득세 지문. 자, 넘어갑니다. 5번. 자, 일단은 요약집 한번 봐요. 요약집 한번 보자고요. 종부세를 먼저 할게요. 종합부동산세. 자, 몇 페이지? 90페이지. 90페이지 보라고요. 자, 제일 아래 박스. 종부세의 기초. 지난번에 했어요. 했던 거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제일 아래 90페이지. 납세의무자 6억 5억 80억 초과. 납세의무자. 그 다음 과세표준 물어볼 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일률적으로 몇 프로? 80. 세부담 상한은 일률적으로 150. 종부세의 세 가지. 6억 5억 80억 초과 요건이라고요. 그 다음 오른쪽 제일 아래. 오른쪽 제일 아래 종부세를 과세 안 하는 건 딱 세 가지죠. 기본이 제일 아래 주택 중에 별장 X, 토지 중에 분리 X, 그 다음 밑에 주택 이외 건축물 X. 건축물 과세 안 해요. 일반 건축물은. 자, 문제 들어갑니다. 6번을 먼저 풀어봐요. 6번을 먼저 풀어보라고요. 6번.
몇 번이에요 답이? 2번이네. 별도잖아. 초과는 요건이에요. 80억 초과죠. 60억 벌써 틀렸네.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건물, 영업용. 건물은 과세하지 않아요. 건축물, 줄여서 건물. 그 다음 5번은 뭐다? 고급오락장 토지는 사치잖아. 고율분리. 4%짜리는 과세 안 해요. 전 고율이든 저율이든 종부세 과세 안 해요. 답이 몇 번? 몇 번? 2번. 자, 오른쪽 5번. 이거는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해봐요. 짧은 집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이거 맞추면 거의 합격권에 들어가. 못 맞추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면 안 돼요. 끝까지 하면 된다. 5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에요? 자, 주먹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양도세 과세할 대상은 약자로 뭐다? 부부, 죽이고, 파, 파생상품. 들어봤어요? 처음 듣는 거예요. 다음 여기 보세요. 양도로 본다. 양도로 본다. 똑같은 지문이 뭐예요? 과세. 대상이다. 세금 계산 들어가죠? 그럼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세금 계산이 안 들어가네. 양도로 본다. 똑같은 지문이 과세 대상이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세금 계산 안 하죠?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자, 1번. 영업권 양도 함께 이게 무슨 자산에 들어가? 기타 자산. 함께. 함께가 꼭 붙어야 돼요. 그 다음 이거는 환지처분. 지목과 지번이 바뀌었죠? 이거는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사업 시행자로부터 환지를 처분받은 거죠? 양도가 아니다. X. 그럼 답이 2번이네. 자, 그 다음 3번은 임차권은 반드시 앞에 뭐가 붙어야 돼? 등기된. 그 다음 지상권은 맞죠? 지역권은 큰일 나. 지상권. 그 다음 현물 출자는 뭐다? 양도잖아. 주식 받고 토지를 넘겨주는 거잖아요. 현물 출자는 양도예요. 토지를 출자하고 법인으로부터 뭐를 받아서 주식 양도로 본다. 답이 몇 번밖에 없다고요? 몇 번? 2번. 자, 그만하자고요. 자, 여기 봐요. 그만해. 이제 그만. 그만해요. 계속 공부만 하려고 그러네. 세법 너무 많이 공부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자관 오늘 예, 선거 날인데도 이렇게 수업에 참여해 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자고요. 반드시 열심히 하고 끝까지 하면은 무조건 붙어요. 무조건 붙는다. 자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자.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